네, 이제 인과응보 시간입니다. 오늘은 좀 특별한 이야기예요. 쉬운 얘기예요. 좀 달라. 뭐가 다르냐면 제목을 한번 볼까요? 이 세상에서 제일 불운한 남자. 내가 살다 이렇게 불운한 남자를 본 적이 없어요. 자, 얼마나 불운한지 이 사람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이 빈드로타사예요. 빈드로타사. 벌써 우울한 표정이죠. 이분에게는 부인이 한 명 있었는데 눈이 가자미와 같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찢어진 눈으로 이렇게 째려보고 소리 지르고 굉장히 악한 부인이었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딸이 7이 있어요. 근데 이 딸들도 엄마의 성품을 닮아서 아빠한테 뭘 자꾸 요구만 하고 아빠의 등골만 좀 많이 빼먹는 그런 딸들이었다 그럽니다. 근데 사위 이들의 딸들이 결혼을 했어. 딸들이 그러니까 사위들도 당연한 줄 알고 처갓댁에 와서 자꾸 뭐 하나 가져가기만 가져가고 주는 건 없고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벌써 사는 게 뭔가 안 좋죠. 이 사람이 마음이 착해 가족을 먹여 살리려고 일을 하는데 일손이 딸리는 거예요. 그래서 소를 한 마리 빌리면 일이 좀 수월하게 될까 해서 소를 이제 한 마리 빌렸어요. 여러 사람들과 모아서 추수를 하는데 그 사이에 저 소가 저 멀리 어디로 가버렸어요? 저 멀리 저 위로 가버렸잖아요. 근데 이 빈드로타사는 추수한다고 잠깐 이 소를 까먹은 거예요. 잃어버렸어. 그러니까 이제 소가 어디냐. 나 빌린 소잖아. 그러니까 얼른 이제 찾으려고 막 이산저산 다니던 중에 누구를 뵙냐? 부처님을 뵙게 되죠. 자기의 삶은 집에 가봤자 행복한 게 없어. 부인한테 욕먹고 딸들 사위한테 괴롭힘 당하고 자기한테 일 대우해주지도 않는 사람들에 자기는 이렇게 소를 빌려가면서 일하다가 소를 잊어먹고 그 잃어버린 소를 찾기 위해서 정말 다니는데 부처님의 얼굴을 뵙더니 아 너무 편안해 보이는 거야. 근심 걱정이 하나도 없어 보여. 아하, 저분은 참으로 편안한 얼굴을 하고 계시는구나. 너무나 편안해 보인다. 그래서 그분의 제자가 되고 싶다 해서 부처님의 제자로 받아주십시오 라고 부처님께 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청을 받아주세요. 출가를 허락을 합니다. 그 전에 신변 정리 좀 하라고 하고 오락 해가지고 부인한테도 얘기하고 자식들한테도 다 얘기하고 그 다음에 소는 멀리 갔다가 도로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소도 돌려주고 해서 집안일을 잘 정리하고 이제 스님이 되죠. 스님이 돼서 생각보다 빠른 시기에 아라한의 위치에 오릅니다. 그래서 아난 존재가 묻죠. 저 빈드로타사는 전생에 어떤 삶을 살았기에 늦게사 출가를 했는데도 빠르게 아라한이 되었는가 이렇게 이제 묻습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빈드로타사의 전생에 대해서 얘기를 해줍니다. 전생엔 누구냐? 빈드로타사의 전생의 이름은 단니가입니다. 직업은 농부예요. 이때도 그렇게 부자는 아니었으나 굉장히 성실한 농부였습니다. 굉장히 친한 친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생에도 단니가는 친구에게 농사의 수확철에 소를 한 마리 빌려갑니다. 소 빌려갔다가 잘 농사를 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돌려주죠. 돌려주러 오는데 대문 있죠. 대문이 이렇게 마당이 있고 집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친구가 이렇게 있었어. 친구가. 근데 단니가는 소를 여기다가 문 앞에 매줘요. 왜냐? 봤으니까 알아서 이 소를 끌고 가서 외양간에 넣겠지 하고 눈만 마주치고 소를 묶어놓고 갑니다. 근데 이 친구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돌려주는 게 아니고 임시로 묶어놨다가 다시 또 플러스 또 갔다가 다시 가져오겠지. 왜냐면 말을 안 했잖아. 아니 그 돌려줄 때는 끝나서 이제 하고 이렇게 딱 정식으로 돌려줘야 되는데 이 단니가는 그냥 눈 마주치는 걸로 대충
됐겠지 하고 이제 밖에만 묶어놓은 거예요. 그것도 몇 마리? 두 마리. 그래서 원래 같으면 요거를 풀어다가 이 저기 외양간에 넣어놔야 되는데 단니가가 더 쓸 줄 알고 친구는 그냥 밖에 둔 채로 냅뒀어요. 그냥 하룻밤 지나고 나니까 소 두 마리가 없어졌죠. 그래서 단니가와 친구가 어떻게 돼요? 서로 싸우죠. 그럴 수밖에 없잖아. 단니가 입장은 뭐야? 난 네 보는데 좋지 않냐? 안 좋냐? 내 좋다. 그러니까 친구는 그래 묶어놓는 건 맞지만 넌 네가 더 쓸 줄 알았지. 나한테 돌려준다고 말한 건 아니지 않느냐? 이랬어요. 두 사람이 싸웁니다. 싸우다가 안 돼갖고 그러면 재판을 받으러 가자. 그 당시에는 왕이 곧 법인 시대입니다. 이제 왕한테 갑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친구는 누구다? 단니가. 자, 어떤 일이 생긴가 봅시다. 단니가하고 친구하고 왕한테 쭉 가요. 그 왕의 마부가 말을 놓친 거예요. 그래갖고 저 뒤에서 단니가한테 소리를 질러요. 앞에 말 좀 멈추게 해주세요 이래. 그러니까 이 단니가는 말을 멈추게 하려고 겁주면 말이 멈추겠지 싶어갖고 돌을 던져서 말한테 던집니다. 근데 하필이면 그게 말의 다리에 맞아가지고 말이 부상을 입어요. 그래서 제대로 걷지 못하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건 누구 잘못이요? 아니 마부가 왕의 마부가 맞고 뭐 잡으라 그랬지 돌 던지라는 소리 안 했잖냐 그리고 근데 단니가는 그러죠. 아니다 막아달랬지 뭘로 막아달라는 소리는 안 했잖냐 그래서 난 돌로 막았다 이렇게. 그럼 왕한테 가자. 이 사람도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야. 여기 또 단니가 친구 또 셋이 또 갑니다. 또 요번엔 갔는데 강을 하나 건너야 돼요. 이제 물이 굉장히 많이 차 있어요. 이렇게 목까지 차는 그런 데야. 이제 근데 물살은 약해가지고 그냥 건너갈 수 있는 정도예요. 목수가 끌 있어요. 끌 이렇게 뭐 이렇게 대패같이 생긴 게 좀 굉장히 목수한테는 소중한 도구인데 그게 물에 젖지 않으려고 목수가 이게 입에 물고 가고 있었어. 근데 단니가가 이 목수한테 말을 걸어요. 같이 물에 있으면서 여 왕궁까지 얼마나 남았어요? 그러니까 이 목수가 알려주려다가 입을 열었는데 하필이면 그때 딱 떨어지는 거야. 물속 그 깊은 물속에서 찾을 수 있어요? 못 찾지. 이게 목수가 그러죠. 너 때문에 내 거 끌 잊어버렸다. 책임져라. 아니다 난 물어봤지 네가 떨었더니 네 잘못 아니냐. 목수가 그러죠. 그러면 왕한테 재판을 받으러 가자. 자 단니가 옆에는 점점 피해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가다가 강도 건너고 이제 주막에 잠깐 들렀어요. 이제 쉬어서 잠깐 요기를 하고 또 떠나자 그랬는데 그 단니가가 쿵 하고 그냥 방석에 앉았는데 세상에 갓난애기를 이 주모가 그 방석을 이부자리 삼아서 그 밑에 넣어놓은 거예요. 근데 단니가는 그게 사람 있는지 몰랐던 거지. 그래서 근데 애가 너무 어려갖고 어른이 쿵 하고 앉으니까 애가 죽었어요. 이 주모가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 아이를 잃었잖아. 가만 두겠어요? 멱살 잡고 난리가 났지. 내 아이 살려내라. 너는 내가 가만 두지 않겠다. 큰 벌을 받게 하겠다. 피해자가 한 명 또 늘었어요. 이제 그날 하루는 자야 돼. 하루는 자고 이제 밤 늦게쯤에 그 단니가가 이게 안 되겠다. 이 사람들과 내가 같이 가다가는 이거 사형을 면치 못하겠구나. 그러니 도망을 가자. 해갖고 주막에 담벼락을 훌쩍 넘습니다. 근데 하필이면 그 밑에 사람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일까요? 직조공이 그 담벼락 밑에서 야외에서 배틀을 조그맣게 하나 해두고 짜고 있었어. 근데 이분이 연세가 있는 분이요. 근데 이게 단니가가 훌쩍 뛰어서 담을 쿡 넘어오니까 부딪혀갖고 세상에 이 직조공이 이 할아버지가 돌아가십니다. 근데 그 옆에 누가 있어요? 직조공의 아들이 있었죠. 아들이 그럽니다. 네가 내 아버지를 죽였다. 내가 너를 가만히 두지 않으리라. 왕한테 가서 너의 합당한 벌을 받아라. 그런 거예요. 단니가는 벌써 사람을 두 명이나 죽이게 됐죠. 자, 왕 앞에 갑니다. 단니가의 피해자, 친구, 왕의 마부,
목수, 주막의 주모, 직조공의 아들. 이렇게 많은 피해자들을 만납니다. 단니가가. 그래서 왕이 판결을 해줘요. 특별한 왕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판결을 하냐. 두 친구, 그러니까 소를 잃어버린 친구와 단니가 이야기를 듣더니 아 그러면 단니가 너는 친구한테 소를 돌려준다는 말을 안 했으니 너의 혀를 뽑아버리겠다. 넌 너의 혀를 뽑아야 된다. 그리고 친구는 너는 이 소를 이렇게 집 앞에 묶어둔 거를 봤어도 신경도 안 썼으니 네 눈을 멀게 해야 되겠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깜짝 놀랍니다. 사람 눈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소를 잃어버리는 게 낫지. 그래서 친구가 아닙니다. 저는 소를 취하하겠습니다. 저는 없던 일로 하겠습니다. 라고 소를 취하를 해. 이번에는 이 마부가 그래요. 저는 이 단니가한테 말을 좀 멈추게 해달랐더니 이 단니가가 돌을 던져갖고 다리가 부러져서 말이 걷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큰 벌을 내려주십시오 하니까 왕이 그럽니다. 그래 단니가 너는 왜 돌을 던졌냐. 너는 팔로 돌을 던졌으니 팔을 잘라버려라. 그리고 왕의 마부는 네가 말을 잘 잡고 있어야지. 네 스스로 잡아야지 누구한테 얘기를 하냐. 너도 네 혀를 뽑아버려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 마부가 또 놀라서 그렇죠? 아닙니다. 저도 소를 취하하겠습니다. 그래. 이번에는 목수를 만나. 목수. 단니가는 내가 의도한 게 아니다. 나는 물어만 봤을 텐데 이랬다. 그러니까 단니가도 너도 잘못이니까 너는 너의 혀를 뽑겠다. 목수도 또 그래요? 그래. 목수는 근데 네가 끌을 잘 잡고 있었으면 되는데 어? 잘 안 잡았으니 나도 네 손은 또 잘라버려야 되겠다. 이러니까 또 목수도 소를 취하를 합니다. 이번에는 주막의 주모예요. 이때는 이제 왕이 어떤 판결을 내리냐. 아이가 죽었으니 책임을 져야 된다. 단니가 네가 책임져야 된다. 그러니 너는 주모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아라. 이게 주모가 펄쩍 돼요. 자기 아이를 죽인 사람과 어떻게 살겠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소를 취하를 해. 이번에는 직조공의 아들이 있어. 단니가 왕이 또 뭐라 하냐면 네 아버지를 잃었지 않느냐? 그러니 단니가를 네 아버지로 섬겨라. 그래서 직조공의 아들도 소를 취하하고 포기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전부 다 없던 판결이 되는 거예요. 단니가한테는 잘된 거지. 단니가가 의도를 취해서 한 건 아니잖아요. 원래 불교에서는 의도를 했느냐 안 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소소한 계율에 있어서 의도치 않았다 그러면 그건 죄가 안 돼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왕이 바로 나다, 보살이죠. 부처님의 전생은 보살이다. 그리고 바라본 단니가는 지금의 저 빈도로 탓산이라. 나는 옛날에도 그의 온갖 재난을 구해주었고 이번 생에도 그의 고통을 덜어서 해탈게 했노라 라고 경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생의 삶 속에서 여러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래도 현명한 왕을 만나서 서로가 잘 마무리를 한 그런 인연으로 또 금생에는 또 금생에도 부처님이 또 빈도로부타사를 또 구제해 내게 되죠. 어쨌든 우리네 삶에 그 불행과 불운 있잖아요. 근데 이게 불행과 불운 옵니다. 오는데 그냥 오는 건 없다. 다 과보가 있는 것이고 전생에 인연들이 모여서 있는 거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올 때 이렇게 정해져 있지 않아. 여러분들이 정해져 있지 않다는 것을 늘 생각을 해야 돼요. 재행무상이 뭐요? 변한다. 계속 시시각각 어마어마하게 변해요. 뭐 세상의 만물이 다 변해요. 요새 과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뭐냐면 무언가를 보고 있어. 그것은 존재하는데 내가 안 보고 있잖아요. 안 보고 있으면 그게 존재할까요? 우린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죠. 근데 과학적으로는 그게 존재를 하지 않는데요. 어떤 거냐면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린 존재한다라고 생각하잖아. 내가 좀 전에 봤으니까. 잠깐 이쪽도 봤고 다시 보니까 또 있어. 그건 뭐야? 얘는 계속 있는 거야. 그런데 과학자는 그게 아니다. 안 봤을 때는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가 없다. 보면 관측한 결과로 존재함을 증명할 수가 있다. 하지만 관측하기 전에는 증명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이 양자역학으로 그러는 거예요. 세상은 이렇게 변해가. 이 업도 우리에게 한꺼번에 내가 옛날 했던 그대로 닥쳐오는 게 아니라 내가 착하게 살고 있고 선업을 지으면서 하게 되면은 그냥 크게 와야 될 게 쪼개져 가지고 내가 견딜 만큼 오고 내가 이겨낼 만큼 옵니다. 그래서 인과응보의 도리는 당연히 이제 오게 되지만 꼭 그렇게 정확하게 오질 않는다. 그러니까 그게 일종의 희망인 거죠. 안 그러면 전생의 것들을 그대로 다 받으면 얼마나 삶이 힘들겠어요. 그리고 그게 있어. 우리게 마음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의 마음이 마음 속에 응어리진 게 있으면 그게 또 그대로 옵니다. 더 빨리 와. 근데 응어리진 게 없으면 그런 것들은 더디 오거나 또 사라지게 되기도 하고 그래요. 그 부처님께서는 돌아가시는 사람들 앞에 마음 속에 응어리가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항상 묻거든요. 근데 없다라고 한 사람들은 다 다음 생에 좋은 세상으로 갔다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평소에 응어리지는 것들이 없도록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제가 며칠 전에 우리 절에서 불교 입문을 강의를 했고 마지막 날 그 수계를 했어요. 3기 5계 8관제계 수계를 했는데 그때 그 연비를 했거든요. 연비. 예. 연비가 좋은 거예요. 어떤 분들은 아마 되게 무서워하고 안 하려고 그러는데 그 연비를 왜 하냐. 그 따끔한 순간에 전생의 죄업이 사라진다 하였습니다. 그래 참회 진언을 외우면서 연비를 딱 하면 내 업이 그걸로 싹 녹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청정한 몸이 되는 거야. 청정한 몸에만이 계를 줄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업이 있는 채로 우리 스님들이 계를 주는 게 불가능해요. 그래서 업이 없도록 쫙 만들어 놓고 계를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연비를 받는 것이 무서운 게 아니라 뭐 무섭게 하겠지 하지만 그거 덕분에 나의 업들이 사라진다 생각하면 오히려 훨씬 기쁘고 또 즐겁게 받을 수도 있겠죠. 이 마음먹은 대로 많은 것들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업을 받을 때도 내가 억울하게 받을 게 아니라 뭐 지나간 업은 또는 내가 금생에 지은 업은 뭐 책임지지 하고 그 다음에 잘못된 것이란 분명히 참회를 하고 그러면 나한테 돌아온 업은 굉장히 미미하게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근데 안 그러고 참회도 안 하고 또 인과를 받을 의지도 없다 그러면 갑자기 오게 되면 나는 되게 억울한 마음이 생기지.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나. 아니 본인이 해서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 훨씬 큰 업으로 오는 것으로 받아들이니까 훨씬 괴롭죠. 고통은 없애는 게 목적이에요. 쓸데없이 고통을 키울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지혜롭게 사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오늘은 현우경 속에 있는 인과응보의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이 현우경은 조금 약간 느낌이 제가 얘기했던 거하고 좀 다르잖아요. 그런 게 이제 약간 우화식으로 되게 쉽게 글을 모르거나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야기적으로 재미있게 만든 그런 경향이 있는 부분이라서 조금은 민간의 이야기도 들어있고 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편하게 들으시면 될 내용이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인과응보를 또 마쳤습니다. 한 주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 또 추석이 얼마 안 남았죠. 네, 추석도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선물하십시오.